차대감 바퀴에다가 막걸리를 뿌렸대. 그건 병신 짓이야. 나 이렇게 가. 아, 너를 보고, 아, 죄송해요. 감독님을 보고 제가 괜히 그런 것 같지 않고요. 분이 자꾸 걸리가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응. 드디어 제가 차를 샀습니다. 어, 그랬어. 그랬어. 차고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네, 차고사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요, 아니 차를 고사를 자기들이 했다고 기도해 줄게 했는데 며칠 있다가 사고 났대. 근데 내가 딱 막걸리 냄새가 난 거야. 막걸리를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바퀴에다가, 아, 이 차도 대감이니까 차대감 바퀴에다가 막걸리를 뿌렸대. 그건 병신 짓이야. 나 이렇게 가. 아, 너를 보고, 아, 죄송해요. 감독님을 보고 제가 괜히 그런 것 같지 않고요. 눈이 자꾸 걸리가네. 왜냐면 좋은 날 좋은 시에 나한테 안 들어왔을 수가 있는 게 차잖아. 안 좋은 날에 우연히 들어와서 괜히 집안에 동토가 생겨버릴까 봐. 이 동토가 무섭거든. 그러면 동법이 들어온다면 갑자기 이게 손재가 나거나 잦은 사고로 말썽이 생겨요. 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랬을 때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차에다가 막걸리 쳐 부시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간단한 거는 막걸리 하나, 그 다음에 떡은 꼭 사야 돼. 팥시루로. 그러면 팥시루 3개. 3개면 이렇게 계단으로 3개. 그렇게 한 다음에 차 앞에다 두고 저 구석에 가서 차 앞에 놓고 절을 3번을 해. 앞으로 이 차로 잘 타서 사고 깨달라고. 그런 다음에 차 위에다가 떡이랑 막걸리랑 올려놓고 또 절을 하는 거야. 그땐 반배.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차고사가 이게 끝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막걸리 쳐부시 밖에다가 쳐뿌리면 이 양반 술 처먹고 관제 걸립니다. 가다가 굴러가다 술 한잔 먹고 걸리라고 차 바퀴에 뿌리시지 마시고요. 차 바퀴가 내 몽둥이에 있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앞에다가 뿌리는 거야. 그럼 그 앞에다가 먹고 우리가 술로 인한 거, 대감님을 위해 내가 절을 했으니까 절로 받으시거든요. 절로 다 받았거든요. 내가 이걸로 다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술로 인한 망신 없고 관제 없고 사고 없게끔 그분이 앞으로 잘 굴러가게 해달라고 그 앞에 바퀴 앞에 막걸리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다가 네 바퀴. 그리고 나서 떡은 주변에다가 툭툭 던져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차주가, 우리가 차주가 드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딱 보름이라 그래요. 15일. 15일간 우리가 눈 달린 동태 있지? 북어. 어? 북어를 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싣고 다니세요. 그때 15일 후에 봤을 때 대가리가 밖을 향해서 나를 바라보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해. 15일 안에 이 차를 타고 내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면 꼭 벌레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벌레가 안 생겼다 하면은 대가리를 잘라서 버리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차고사를 지니고 타셔야 내 동법이나 내가 몰고 다니는 이 차 대감이라 그러거든요. 이 차하고 나하고 합의가 들어서 탈은 재워가고 가는 길 곳마다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게끔 한 번씩은 소박하게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차부적은 여기 이렇게 스님들이나 저희 이런 데 오셔가지고 지니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차고사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같은데, 네, 잠깐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차 타기 전에 또 새 차 들어올 때 꼭 이런 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려우면 내가 거짓말이지. 근데 안 해야 될 게 밖에다 술 뿌리지 말라는 거. 그거는 주의하시고 북어를 꼭 15일만 넣어놓으라는 거. 근데 북어에 진짜 만약에 벌레가 생겼다 치자. 그럼 문제 있으니까 빨리 와야지. 그때는 그때는 빨리 부적 지녀야 돼. 그러니까 부적 없이 하는 거야 이건. 그럼 부적 지녀야 돼. 중요해요. 아셨죠? 잘 활용하셔가지고 속전속결로 고사 지내신 다음에 편안하게 안전운전 하시고 타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